만약에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네 대가 성립되지 못한다 말이야.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속장부를 보는 거라고 한다면 눈을 뜨고 또 밝은 외부의 밝은 환경을 밝은 대상을 볼 때에 얼굴을 봐야 되는데 얼굴을 못 본다면 그 내대라고 하는 것은 눈을 감고 그 내적으로 장부를 상대해서 보는 것은 성립되지 못한다 그 말이죠. 또 만약에 얼굴을 또 본다고 또 가정한다면 얼굴을 못 보지만은 얼굴을 보는 것이 만약에 성립된다면 눈을 뜨고 이제 바깥을 볼 때 자기 얼굴을 본다고 가정한다면 얼굴 보는 것이 만약에 이룬다면 성립된다면 이 요지심과 잘 아는 보고 아는 마음과 및 눈이라는 그 감관이 이에 허공에 있거니 어찌 쟤네가 성립되겠느냐 말이야. 허공에 있으니까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말이야. 허공에 있어야 보는 거지 허공에 없으면 못 보잖아요. 만약에 얼굴을 본다면 너 눈도 허공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또 너 마음도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허공 바깥 이 공간에 있다 그 말이죠. 공간에 있어야 얼굴을 보지요. 예? 만약에 또 허공에 있다면 뭐가 허공에 있단 말이요. 마음과 눈이 예? 마음과 눈이 잘 아는 요지심과 요지 아는 아는 마음과 눈이라는 그것이 허공에 있어서 너 얼굴을 본다면 저절로 너 몸은 아니란 말이야. 딴 사람 몸이지. 갑이란 사람이 어리란 사람 얼굴 보는 식이 되지요. 곧 응당 열애가 부처님이 지금 석가께서 지금 너 얼굴을 보는 것도 또한 너 몸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야. 내가 너 얼굴 보는 것도 네 몸이 되어야 할 거란 말이야. 그게 곡별이죠. 안한존자의 그 생각을 잘못되었다고 그걸 완전히 쳐부수려고 여러 가지 그런 곡변식으로 곡변이란 말은 이렇게 저렇게 따져가지고 곡변을 한 거예요. 사망기문이 다섯 곡변이라. 안한존자 잘못 생각하시 망이거든. 허망한 부처님은 허망한 것을 안한존자가 잘못 망견을 내는 그것을 파하는 말씀이 다섯 곡변이라. 곡변을 많이 건너갔다. 얼마나 그 이렇게 저렇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말이 이렇게 저렇게 곡변을 했잖아요. 직설로 안 하고 대학 직지같이 직지로 안 하고 이렇게 저렇게 이모퉁이 저모퉁이 샅샅이 구비구비 말이지 구분 그 변론을 했죠. 그것을 많이 건넜어요. 그것은 왜 그러냐. 중생 허망부심이 다재 규견이란 말이 나오죠. 온갖경에 허망한 뜬마음이 온갖경에 이 말이 나옵니다. 허망한 부심이 다재 규견이라. 규견이 많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허망한 뜬 마음이 망상 가지고 쓸데없이 이러쿵 저러쿵 그릇된 생각을 갖고 판단을 잘못하는 그런 뜬 마음이 온갖 그 교묘한 소견이 많죠. 마음이 안에 있습니다. 마음이 밖에 있습니다. 마음이 눈 속에 있습니다. 마음이 또 안과 밖에 있습니다. 안과 밖에란 말은 여기서 밖에는 밝은 것이고 안에는 어두운 것이죠. 여기
내외에 있단 말은 암과 병이죠. 이건 밖이죠. 밖에는 병이고 암은 뇌가 되죠. 여기 뇌라는 두 가지 말은 암과 병 그렇게 지금 말이 되어 있죠. 개완수에서는 장암이라고 그냥 해버렸죠. 장암 어두운데 간직했다고. 장암이란 말은 좀 말이 불충분하지요. 개완수 감옥에는 장암으로 표현했어요. 어두운데 간직되어 있다고. 그러나 장암이란 말만 되어 있지를 않지 않아요. 견명도 나오잖아요. 예? 견명, 견암이죠. 암과 명을 내외로 말한 거예요. 마음은 어두운 것을 보는 것과 밝은 것을 보는 그 내와 외에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말했죠. 신내와 신외, 몸 밖에와 몸 안에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네 번째죠. 그렇게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파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한 뜬 마음이 온갖 그 교묘한 의견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이 그 허망한 것을 처부수는 말씀이 곡변을 많이 건넜어요. 이게 곡변 아니요? 이렇게까지 안 해도 그거 틀렸다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그냥 맞지 않다고만 부정해버리면은 어째서 맞지 않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를까봐 노파심에서 이렇게 그 입에 쓴내가 날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꼭 세 살 먹은 어린애한테 말하듯이. 그 다음에 여한은 이지언이와 너 눈은 이미 알거니와 친합 비각하리라. 몸은 합당히 알지를 못하리라. 만약에 보는 눈이 몸을 떠나서 허공이나 다른 공간에 있어가지고 아는 것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너 눈은 이미 알고 있다고 해도 몸은 합당히 모르고 있어야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보는 몸은 눈을 떠나서 의당 아는 지각이 없어야 할 것이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건 아니지 않아요? 몸도 지각이 있죠. 눈만 지각이 있는 게 아니라 몸도 느끼는 게 있죠. 촉각이나 감각이나. 눈만 어디가 아는 게 있겠느냐 말이죠. 번역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허공에 있다면 그것은 너 자체라 할 수 없으며, 또 지금 열애가 부처님이 내 얼굴을 보는 것도 역시 내 몸이라 하겠구나. 그렇다면 내 눈은 알더라도 너 눈은 보고 안다 해도 몸은 깨닫지 못해야 가리라. 몸은 몰라야 갈 거란 말이야. 그러나 몸도 눈 이상으로 알고 있지 않냐 말이야. 그러니까 마음과 눈이 몸을 떠난 공간에 허공에 있다는 것을 지금 가정하고 말한 거죠. 어려운가 보네. 어렵지도 않은데. 예? 반드시 내가 고집하여 말하기를, 너 안 하니 고집해서 말하기를, 몸과 눈 두 가지가 다 지각이 있다고. 몸도 아는 느낌이 있고 또 눈도 안다고, 두 가지가 다 아는 지각이 있다고 만약에 고집해서 말한다면, 그것을 그대로 수긍한다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응당 두 가지 알미 있단 말이야. 눈도 알고 또 몸도 알고. 그렇게 아는 것이 둘이 있을 경우는 너 안 하니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겠구나 말이지. 그 말이요. 곧 너 한 몸이 응당
두 부처가 되었구나. 만안이 성불하면 하나의 것이 저 몸이 아니라 두 몸으로 눈이라는 몸이 따로 있고 몸이라는 존재가 따로 있어가지고 안한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되어가지고 두 부처가 되겠구나. 이것도 그냥 곡변으로 말한 거지요. 그 말 다 몰라도 좋아요. 이제 밑에 결론만 보면 돼요. 그러므로 응당 알라. 네가 말하기를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속 내부 그 오장육부를 보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은 것이 없느니라. 그건 틀렸다고 말이죠. 눈을 감고 어두운 것을 보는 것이 어디가 내부를 보는 것이 되냐 말이죠. 내부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이 몸 밖에와 몸 속에 있는 것도 아니다 하는 그 말이죠. 마음을 꼬집어서 꼭 어디가 있다고 말하기란 참 곤란하지요. 다섯 번째 가서는 이제 파신체 합쳐라. 마음이 합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쳐부습니다. 다섯 번째. 글자가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쉽게 써버렸어요. 파심, 제자까지. 파심, 제, 합쳐. 마음이 합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쳐부순다. 그 말이죠. 합쳐라는 것은 합한 바 곳이란 말이죠. 근과 경의 합하는 곳을 말합니다. 견물생심으로 물건을 볼 때 마음이 나는 그러니까 물건을 볼 때하고 또는 대상하고 자기 보는 주체하고 그게 서로가 근경.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근경이 상대하여 식생기중이란 말이 있죠. 그게 바로 합쳐요. 근경이 상대, 근과 기형이 상대하며 대할 때짜요. 근경이 상대 칙생 기준이라. 유식에 이런 말도 나오죠. 근과 기형이 상대하며 아르마리 그 분별식이 그 가운데 나온다. 혼자는 안 되죠. 이 두 손도 이렇게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그와 같이 그는 육군이죠. 내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는 육근과 이 경은 육진이죠. 아까 그 경자가 다 육진이요. 경은 바로 육진을 가리킵니다. 육근은 아니 여다 근만 붙이면 육근이죠. 눈하고 귀하고 코하고 혀하고 몸하고 또는 의근까지. 육진이라는 것은 반야신경에 나온 색성향 미촉법 무안의 비설신이 항우다고 색성 향 미 경은 바로 진과 같은 말이요. 그래서 근과 경이 육근하고 육진하고 서로 상대를 하며 서로 같이 쌍벽을 이룰 때 서로가 상대가 될 때 그 인식이 그 가운데 난다. 이 식은 뭔 식이었어요? 육식이지요. 안식, 이식, 여단자 식자만 붙이면 안식, 치각, 이식은 정각, 후각, 미각, 촉각, 지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요거 육식이죠. 여다 다
붙여보세요. 육근과 육진이 육경이 상대함에 육식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그 말이죠. 동시에 나오기도 하고 또는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보기만 할 때는 보는 것만 나타나죠. 지각만. 듣기만 할 때는 청각만 나타나죠. 그러나 또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죠. 동시에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될 때는 동시에도 나타나죠. 동시에 나타나기도 하고 따로따로 나타나기도 하고 요 기중이라고 하는 것이 근경 기중이죠. 근과 경 그게 바로 합체라요. 합체가 아니라 상대란 뜻이요. 근경이 상대하는 근경 상대를 합체라고 해요. 여기 부부가 서로 합해서 아들, 딸 나오는 것처럼 아나니 말하되 다섯 번째 인자 마음은 합쳐에 있습니다 하고 아나니 말합니다. 내가 일찍 들어보니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을 계시하사대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청신사 청신녀까지 해서 사부대중이요. 비구하고 비구니 남성 여성 또는 남신도 여신도 사부대중을 계시하기를 설법을 가셔서 알려주실 때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마음이 생김을 말미암기 때문에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서 가지가지 마음이 생긴다고 하셨으니 이런 말씀은 부처님께서 종종 하셨죠. 마음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법이 생긴다는 말은 주관이 발동해가지고 객관이 따라오는 거지요. 예를 들면은 마음에 술을 먹고 싶으니까 술을 만들어서 이제 술을 먹게 되거든. 그것은 종종법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해당되지요. 마음이 생김으로 한 것은 술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술이라는 것을 만들어 먹게 되니까 그건 종종법이 생기는 경우고 또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가지가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법이 생김으로 술을 볼 때 견물생심으로 술을 보고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술을 마시게 되죠. 이제 마실 마음이 나오죠. 술을 볼 때 담배를 볼 때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법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할 때는 이건 객관이 존재함으로써 주관이 또 이제 거기에 따라서 비동적으로 요동을 하지요. 그러니까 주관 객관이 서로가 형성을 하는 것을 말한 거지요. 그러니까 주관 없는 객관도 없고 객관 없는 주관도 없어가지고 서로가 주객이 상대해서 능동과 수동이 서로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말씀을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 그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참으로 나의 심성이라. 이제 생각하는 걸로 이제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과 경계 또한 자기 주관과 또는 자기의 인식체가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나의 마음이다 말이죠. 그래서 합헌 바를 따라서 경계와 또는 감관이 합한 바를 따라서 마음이 곧 따라 있다. 그 말은 근경이 상대 식생 기중이란 말 그거죠. 바늘 가는데 칠 따라 가는 것처럼 바늘에다 칠규 가지고 이렇게 바느질 하면은 칠이 바늘 따라가죠. 사실은 바늘과 칠은 경계입니다. 손이 그것이 이제 능동이 되고 바늘과 칠은 수동이죠. 또 들어가면 손도 경계예요. 마음이 이제 주가 되고 이 손은 또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이중 삼중으로 그렇게 나타나는데, 마음이 이제 경계에 따라서 합하는 바를 따라 가지고 마음이 따라서 거기에 작용을 해서 생각이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는 결론은 그겁니다. 또한 내중간 세 가지 곳이 아닙니다. 내중간, 그러니까 내중간이라고 한 것은 몸의 내부와 몸의 밖에와 내경, 내심, 유경이죠. 내심과 유경. 진으로 써볼까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지요. 그는 뇌가 되고, 이건 뇌가 되고, 육지는 여기는 중간이 되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여기 지금 하나는 뇌중간이 아니라고 지금 말했죠. 뇌중간이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 중간은 그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는데, 하나는 지금 위에 말한 것처럼 어떤 것을 말하냐면, 내외중간이 아까 말한 여기는 근리를 말한 거예요. 근의 속. 하나는 지금 위에 말을 종합해서 보면은 중간이란 말이 근의 속을 말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리를 여다 먼저 적어야 하구만. 여다 중간으로 본 거예요. 여기를 내로 보고. 이것은 일반적인 건데, 등엄계에서는 지금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한존자 생각은 위에 말을 종합하면 내는 내암이고 외는 외명이고 요 중간은 근리라고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전에 장부는 어둡다고, 장부는 안에 있으니까 어둡다고 했죠. 또 바깥 규혈은, 요 규혈이 지금 규혈이 있으면은 밝다고 그랬죠. 여기는 장부는 속에 들어서 어둡다고 그랬죠. 여기는 이제 안근 속, 안근 가운데. 그런 식으로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다 부정을 해버렸죠. 지금 안하니 위에서 부처님이 아니라고 여러 번 부처님에게 박탈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뭐냐, 어떤 물체하고 합할 때 마음이 따라 있는 그런 합처에 있습니다. 마음이 경계에 따라서 경계와 합할 때 생각이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바로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생각 떠오르는 그것이 바로 마음입니다 하고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한 거죠. 얄팍한 것이 이제 생각이죠 지금.